미료 씨. 미료. 역시 성형 전후 있고요. 미료 중앙대라고 돼 있네요. 네, 중대 광고 음악과. 이 음악하고는 좀 관계 없는 학과인데. 아, 중대 나왔어요? 네, 제가 오, 네. 서울 출신이 아니에요. 순천이라고. 어, 그렇죠.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가수하고 싶은 게 꿈이 있었는데, 혼자서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, 대학교를 서울로 가면은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할 수 있겠다, 아,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학교를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고. 아, 그 자퇴한 이유 모르시죠? 몰라요. 그 영향받은 사람이 있어요. 서태지 선배님.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서태지 선배님을 자퇴를 했는데, 굉장한 팬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자퇴를 하고 아티스트가 될 거야 라는 게 있었어요. 근데 그건 따라하는 일은 아닌데. 그러니까 정말 학교에 가기가 싫었어요. 그러니까 뭐 제가 말썽을 피웠다는 게 아니라, 가수를 하려면 지금 키가 더 커야 되는데, 학교에서 야자를 잡으니까 잠을 못 자니까 키가 못 크겠다. 안 되겠다 이거. 아니 키 안 크는 건 학교 탓이라고 알려줘. 야자를 너무 늦게까지 잡으니까. 수면이 부족하다. 많이 잤어요? 자퇴. 근데 그 뒤로도 안 컸어. 너무 늦게 자퇴했어. 너무 늦게 잤어. 아, 알지, 목적이 분명했으니까 그랬겠죠. 진짜 웃기네. 네, 정말 가수가 되고 싶어서. 그리고 여기 미료 성형 전후는 요거는 뭐? 뭐 성형 전후는 뭐 항상 따라다니. 근데 요거 좀 지우고 싶거나 그렇진 않아요? 아니요, 그러진 않아요. 그러진 않고 그냥 뭐 저도 가끔 가다가 옛날 사진 보거든요. 그때 사진 영상 보면 되게 재밌고 그냥 감사하죠, 많이. 아니 근데 이런 말씀 드리는 네. 분들도 계시잖아요. 야, 미래야, 근데 솔직한 얘기로 나는 옛날도 좋았던 것 같아. 오빠가 처음이에요. 아, 나 이후로 없나? 네! 나 있잖아! 너가 언제 그랬어? 나 루시를 갔다고 좋아했었잖아.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. 어,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이제 그냥 이제는 그냥 저를 사랑하면서 이제 살 거예요. 이제 앞으로는 성형 계획 없어요? 네네네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미료 지금 영감 검색어에 설명 안 해주신 게 있는데 미료 구학을 탈퇴가 있어요. 이게 제가 최근에 멤버가 바뀐 시간에 이번에 5집 앨범이 나오고 나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없었던 검색어가 생긴 거예요. 영감 검색어가. 미료 탈퇴가 있는 거예요. 얘네는 그 친구 어디 갔지? 네. 그러셨나 봐요. 저도 깜짝 놀래. 어저께 예능 녹화하러 갔는데 김나영 씨가 다른 신인인 줄 알고 저희 셋한테만 반가워 인사를 하고 미료한테 인사를 안 하길래 얘는 주책 바가지예요. 미료가 물어봤어요. 나영 씨한테. 저 미료인 거 솔직히 모르셨죠? 미료시세요? 이거 이래 버린 거예요. 이제는 근데 어쨌든 완성은 된 것이다. 네, 아, 그러니까 완성이 됐든 안 됐든 이제는 노모. 아, 왜? 그냥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. 그래요. 이제야 깨달았어요, 본인이. 오늘